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11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마감한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10% 하락, 나스닥 0.07% 하락, 반도체 지수는 0.35 상승입니다. 자, 독일도 0.27% 하락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 이번 주기 때문에 시장은 혼조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 해서 심각한 하락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오고 있지 않고 적당한 조정권에서 멈추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미국 상황 보면 20일 지지하는 모습들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 독일도 밑으로 낙폭 좀 있었는데요, 땡기면서 끝냈으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많이 오른 전고점 부위에서 그냥 등락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려할 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일 마감했던 우리나라 야간선물 옵션 시장 0.05%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501계약 매도했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내일이죠. 며칠 안 남았다는 표현보다는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다시 개장한 미국 선물 시장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07% 하락, 나스닥도 0.02%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1185원대 정도로 조정 받았다가 다시 1190원 이상으로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코스피는 강하게 상승 시도 나왔고요. 0.45% 상승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0.12% 하락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좀 땡기긴 했습니다만 보시게 되면 전일 기관이 코스피는 1169억으로 매수 강하게 해준 반면에 외국인은 또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199억 정도 매도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쌍끌이 매도가 나오니까 시원찮다. 자, 코스닥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방향성 없이 어느 섹터 강하게 가는 섹터, 휴대폰 부품 쪽 정도 빼고는요, 크게 강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좋지 않거든요.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수급이 부재하니까 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개별 종목 챙겨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이 바이오에 매수 들어온 거 그거 진짜 매수세는 아니다. 저는 단기간에 하루 굴러 하루 급락 나올 때 그 초기에 공매도 때리고 그 다음날 반등 나올 때 사놓고 이런 매매들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기라고. 일단 코스피는 60일 돌파했고요. 240일 저항권에 봉착했는데요. 과연 여기를 예상은요, 원래 정석적인 상황은 여기 인근 한 번에 못 넘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밀리고 하는 게 정석인데 내일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션상 어떻게 밑으로 강하게 빼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거든요. 그 근거는요,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죠. 그죠? 전일도 강하게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한번 보죠. 자, 8300계약. 전일도, 전전일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만 한 3000계약 이상 또 사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하방이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상방으로 구축을 좀 해놨을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한꺼번에 뭐 다 털어내지는 않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비교적 상승을 많이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도 정도를 상황을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판단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밑으로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 쪽에
배팅을 선물로 했고, 현물은 지속적으로 MSCI, 리밸런싱 내지는 아람코 상장 이런 이슈들 많이 있었는데 외국인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죠? 현물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선물로 상승에 대한 부분 커버하기 위해서 선물은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일 급락보다는 의외로 강하게 한번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희망 반가. 반가 이랬는데 너무 좀 퉁명스럽냐? 그거 아닌데. 자, 그래서 상당히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열리고요. 내일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일은 영국 총선, 그리고 15일은 미국이 중국 관세 유예한 부분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날인데 미국 현지에서 관세 유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특기인 트윗 한 방으로 전세를 완전 역전 내지는 상황을 완전 뒤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저 토요일이라든지 헬로우 에브리원 시진핑 이즈 베리 굿맨 그다음 못하겠어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연설문 보면서 그죠? 시진핑하고 우리 좋은 뭐 합의했다 이러면서 관세 유예하겠다 내지는 그죠? 축소하겠다 뭐 폐지하겠다 이래버리면 또 상당히 전 세계는 환호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일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512조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자,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는 1조 2천억 정도 작은 규모로 통과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도 바이오는 좀 시원찮네요. 그죠? 자, 빠르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간단하게만 짚어가자면요. SK 하이닉스는 시장 연말 안에 저는 여기 8만 5천원권까지는 어느 정도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요. 기관이 계속 사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성적표 받는 12월 말인데 그죠? 굳이 밑으로 박살을 낼 이유가 있느냐? 위로 조금이라도 끌어당겨 놓고 적당히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DI는 중국 보조금 다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하겠다 했는데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SDI는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또 2차전지 쪽으로 매수 좀 몰릴 수 있다. 그래서 반등 나오고 있어요.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호텔신라도 저점만 잘 지켜낸다면 뭐 적당히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이버도 가는 놈만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도주 군에 네이버 카카오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일 카카오까지도 편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JYP 반등 넣는다면 뭐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17만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단 깼어요. 좋지 않습니다. 자, 해영도 반가. 은공님도 반갑습니다. 자, 양대 시장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저 어저께 중장기 다시 편입 가능하다 말씀드렸거든요. 참고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 볼 필요 없고 삼성전자 정도? 야, 이것도 볼 필요는 있긴 있어. 자, 네이버 양호한 모습이고요. 카카오는 분할 매수 의견입니다. 여기 정도 저점 부위, 1차 매수, 여기 밀릴 수 있는 거 충분히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도주 군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반드시 좀 편입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2차 매수, 다시, 적당히 반등 넣으면 3차 매수 한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사람 매수 가능해요. 3차까지 분할 매수 한다는 조건입니다. 시장이 아직까지 주도주 군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잘 없어요. IT 전기전자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로 시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IT 전기전자가 주도주군이고요. 그 다음 군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인터넷 관련 기업이라 하기에 참 무색한 네이버 카카오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충분하거든요. 핀테크 쪽으로도 충분히 수익성 낼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가고 있고, 다방면에 지금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결합을 다른 기업들과 결합을 통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업 영역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관심 가지 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잘안 하는데요. 그분이 어저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하면서 마음고생 되게 심했는데, 진작 가입할 걸 훨씬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큰 수익, 물론 중요한데요. 시장을 바라보는 뷰라든지 종목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닥터K가 시장 열려있는 풀타임 케어 해드리니까 반드시 공부가 된다 생각합니다. 주식을 배우고 싶다면 학원 등록한다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들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투자도 필요한 겁니다. 그 투자가 주식에 직접 종목만 사고 파는 투자 말고요. 공부하는데 좀 필요하다 싶으면 학원도 다니지 않습니까? 닥터K 주식 아카데미에 가입을 하십시오. 거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시원찮네요. 그죠? 그리고 그 시원찮다는 게 낙폭이 심하게 시원찮는 게 아니라 그냥 골고루 그냥 적당합니다. 최근에 코스피는 그래요. 같이 적당히 올라가고 같이 적당히 내려와요. 그 말은 주도주군이 없다 이겁니다. 시장이 지금 그냥 강보합권인데 확 치고 나오는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가 주도주군 섹터인데 그런 게잘안 보여요, 현재. 자, 바이오는 오늘도 뭐좀 시원찮네요. 바이오 안 좋다 그랬습니다. 바이오 별로예요.
자, 5G 휴대폰 부품은 괜찮게 본다 그랬고, 5G는 뭐 하루 걸러 하루 등락을 막 하고 있고요. 화장품이 연이어서 강세 보이네요. 어저께도 강세였고, 의복. 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저도 어저께 뭐 전자제품 하나 구입했습니다만, 노트북 하나 구입했습니다만, 최근에 11월 계속 지속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할거 없이 세일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런 소비 내수 관련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마트 이런 종목들도 슬 돌아서고, 신세계 이런 쪽 돌아서는 거 보니까요, 내수 쪽으로 살짝 매수세가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로즈님 생존 반가 반가. 자, 엔터테인먼트도 뭐 그죠, 그만 그만. 남북 경협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자,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전일 여기 돌파됐던 부분이 2093 정도니까, 여기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어요. 추가로 상승한다면 벨이 굿입니다. 코스닥도 여기 627 지키면 좋겠고, 전 고점 인근인 630까지 강하게 반등 빨리 나와야 돼요. 오늘 약간 약세 출발했고, 외국인 현물 선물 다 매도 세 출발. 기관은 코스피는 46억 매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 상황하고 조금 디커플링 된다 느껴지십니까? 따로 놀고 있어요. 왜?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고도 치열한 싸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약 2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유발 동반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이거 뭐, 그죠? 올라갔다 눌려주고, 올라갔다 눌려주고, 올라갔다 눌려주고, 여기 비교적 지지권이 뭐,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표치는, 단기 목표치는 어디겠습니까? 박스권 상단. 자, 호텔신라 일단 양호합니다. 양호. 연말에 모임 하려면요, 호텔신라 연회장 같은 데좀 이용해 주십시오. 음악은 트와이스나 있지 이런 애들, 박진영 이런 애들 음악 좀 들어주시고요, 파티할 때. 아유. 검색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네이버죠. 톡은 뭐다? 카카오톡. 여러분들,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생활에 가장, 그죠? 밀접하고도 연관돼 있고, 그쪽에서 그래도 최고의 종목들을 뽑아놨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그러면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면서 운용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듣보잡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제도 이상한 애들 그게 그죠? 유튜브를 켜면 걔들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또 뭐보다 1000배 더 간다고 올려놨어. 이 새끼들이 진짜 확 쌍욕하고 싶은데 사람들 현혹시키면 안 되는데 1000%면 몇 배입니까? 10배란 말 아닙니까? 10배가 뭐 장난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배 간 거 하면 눈에 안 보여줘 보지. 싹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네요. 일단 자, 다 버트 양호 다 홀딩입니다. 자, 희망. 희망이 되게 열심히 하네. 돈 있니? 없니? 이거 카카오 사. 한 번, 두 번, 세 번. 카카오 매수. 아까 매수 하려 했는데 매수했는지 모르겠다. 매수하자마자 일단 올라간다. 1000원. 아까 149,500원 사 그랬어. 지금 코스닥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 인선 ENT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올려놓자. 자, 포트폴리오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께 제공하겠다 했으니까 제공했어요. 인선 ENT 카카오 그죠? JYP 호텔신라 이런거 다 사도 돼요. 지금 사도 됩니다. 네이버까지 사도 돼. 네이버까지 이거 고점 부위라서 부담스럽죠. 이게 치고 갈 겁니다. 제 생각으로. 왜? 가는 놈만 갈 거거든요. 이거 많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못 따라 들어가거든요. 얘가 돌파하면서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주도주군 잘안 보여요.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죠.
자, 인선 ENT 4, 호텔신라 4, JYP 4 한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아직까지 보합. 자, 네이버도 한번 사고, 두번 사고, 자꾸만 사고 싶네. 자꾸만 사고 싶어요. 자,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여기, 여기 지지권 여기까지 정도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무리 없어요. 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양대 시장 다 지금 상승 중이에요. 자, 코스피. 외국인은 현선물 다 동시 지금 매도하고 있으나 현물 매도세는 크진 않고 일단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4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20일에 저항권 임박했는데요. 자, 여기를 의외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죠? 양호한 상황인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뭐 때문에 강하게 갈수 있다? 얘들 풋옵션 많이 사들어왔죠. 개인들 매도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여기 거의 300억 가까이 사왔지 않습니까? 근데 매도는 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250억, 60억 정도는 물려 있을 겁니다. 쟤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인데 이제 어떻게? 자, 풋옵션. 여기 275 이런 거 많이 샀을 거거든요. 풋옵션 275. 자, 며칠 전만 해도 7.0이었습니다. 근데 1.31입니다. 그죠? 박살 났고요. 더 밑에 샀어, 원래는. 이런 거 샀거든요. 분명히. 3.5에서 0.17입니다. 190억 사 들어온 날이 여기인 건 아닙니까? 그죠? 박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닥터케인 하방 아니고 상방 쪽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개인이 콜옵션 많이 샀는 거 봅시다. 뭐 산게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누가 샀다? 외국인이 샀네. 그죠? 이거 볼줄 알아야 됩니다. 자, 좀 신기한 거 하나 있죠? 외국인이 선물로 좌지우지한다며, 맞아요. 외국인이 선물, 2,000개 가까이 패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죠?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공격적으로 하방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선물 어떻게 했다? 사들어왔잖아, 사들어왔잖아. 최근에. 그죠? 최근에 사들어왔거든요. 한 며칠 안에 13,000계약 가까이 사들어왔어요. 어저께만 해도 8,500계약 사들어왔거든요. 그거 그냥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하방으로 때렸던 애들이 청산, 그러니까 손절 물량 나오는데 대놓고 그냥 슬슬슬슬 위에서 그냥 대준다. 차익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코스피는 0.27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0.49% 상승 중입니다. 최근에 조회수가 아주 막 끝내주더구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저께 조회수를 한번 보자면요. 어저께 아침 방송 다시 본 조회수가 51조회입니다. 제가 조회수 조금 더 올리는 방법은 알고는 있거든요. 셀트리온이라든지 HLB 글자 넣으면 돼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대로 그냥 시장 눈치 보기 장세, 중요 이벤트 대기.
상당한 변동성 예상. 이렇게만 딱 올려보니까 역시 예, 보는 조회수가 훨씬 못 미칩니다. 자, 제가 아침에 방송하는 부분, 어차피 핵심 시청자들 아침 방송 보실 테고, 간혹 못 봤다면, 내지는 직장인들 아침에 못 봤다면, 그분들 정도 체크하지 않느냐. 실질적인 저의 구독자는, 2500명이 넘는데,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 그죠? 열심히 해야 될 의욕이 상당히 상실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뉴스 되풀이해주는 그런 방송도 뭐 만조에 2만조회가 나오던데 참 닥터케이가 인기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분석하면서 제시하는 방송 잘 없을 텐데 무료로 그죠? 여러분들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도 들긴 해요. 시장이 개판이잖아요. 그죠? 뭐 수익도 좀잘 나고 해야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섹터가 바이오라든지 코스닥 종목 많이 좋아하잖아요. 코스닥이 연속적으로 가는 섹터가 잘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휴대폰 부품 빼고. 그러니까 좀 오른다 싶어서 내지는 와 단기 저점인가 싶어서 사면 그거 완전 깨버리고 하니까 완전 코스닥 제가 보기엔 외국인이 완전 갖고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지쳐 있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투심이 많이 악화돼 있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 약보합. 조선주가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조선주 관심권에 있습니다. 다시 바이오 약세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5G 아까 에스테크 보니까 11%인가 갔었는데 대본 밀어버리네요. 이거 그죠? 5G가 추세 다 꺾였어요. 별로입니다. 그에 비하면 휴대폰 부품이 LG 이노텍도 최상단이 있거든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거 그죠? 휴대폰 부품이 맞아요. KH 바텍도 여기 매수 의견 드렸고 그죠? 지금 따라가기 좀 부담됩니다. 슈프리마도 여기서 사 했잖아요, 그죠? 파워로직스가 치고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냅두고요. MCNEX, 날라간다, 날라갑니다, 그죠?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그죠? 올라가기 직전부터 다 뽑아놨던 종목이에요. 자, BH는 쉬운 차니까 뺍니다. 여기가 지지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관심 있었는데 빼야 돼요, 이렇게. 실시간을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관심 종목군들 설정하고 그런 거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서진 시스템이 낙폭 제법 있었고 돌아서려는 시도는 하고 있고 밑에 있을수록 다안 좋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지켜보는 정도. 자, 삼성전자 전일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저는 그죠? 올라갑니다. 자, 기아차도 대번에 또 이제 추세 밑으로 안 꼬꾸라지고 다시 올라섰으니 관심권에는 있는데 뭐, 박스권 좀 유지할 가능성도 있고 일단 뭐 그죠? 액티브 되게 액티브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관망 관심권에는 있어요. 신세계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일단 조선주가 돌아설 조짐이거든요. 조선주가 돌아설 조짐이에요. 여기 관심 다 있어요. 현대미포하고 한국조선해양 정도가 관심 있습니다. 아직 밑에 있는 단의 애들은 별로다 생각하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다 별로예요. 지금 건설주 별로입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엔지니어링은 고점 부위에서 죽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그죠? 그다음부터 관망. 통신주 별로구요. 자, 신세계 괜찮아 보이는데, 그 호텔신라가 여기서 한번 치고 가길 바랬는데, 시장이 좀 시원찮으니까 밑으로 쳐졌는데요. 여기, 우리 매수가 인근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조금 처지려 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여기부터 관심권에 있다 했고, 위로 가 있습니다. 롯데쇼핑 관심 없고, 이마트 이제 돌아서려고 이제, 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봅니다. 기관이 계속 들어옵니다, 일단. 포스코 차트는 돌아서고 있으나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7강 패스할 겁니다. 7강 금속 쪽 별로 안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 안 하죠. 화학도 안 좋아요. 화학도 안 좋습니다. 정유도 안 좋아요. SKC는 여기 관심권에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우상향 잘 가다가 카카오는 먼저 조정 좀 받는 양상. 조정 받을 때 적당히 사 들어갔다가 반등 나오면 적당히 청산하면 되겠죠. 13만 3천에 사서 15만에 팔아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더 추가 상승한 거 한번 확인했고 다시 또 슬슬 사 들어간다. NC소프트 이거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급등락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참 역시 게임의 강자는 NC소프트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줍니다. 자, 음식료 별로예요. 오리온 정도가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별로고 KB금융 자사주 매입 앤드 소각 소식 때문에 강하게 가고 있네요. 삼성증권 여기 관심권에 있습니다. 관심권에 있는 애들이 잘 가. 그죠? 딱 돌파. 그죠? 저렇게 될수 있다고 보는 게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모습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삼성증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고 상승할 수 있는 상황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섹터 한번 챙겨봤고요. 셀트리온 삼행지부터 바이오도 한번 챙겨볼게요. 우리 포트폴리오 그냥 막 그만 하니까 다 들어갑니다. 노 프라브럼이에요. 그냥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17만원 무너지면서 안 되고요. 저는 매도 의견 얘기 드렸습니다. 18만원 깨질 때 매도 의견 드렸어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안 좋고요. 휴젤 강한 추세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졌으니까 관심권에서 뺐습니다. 없어요, 여기. 그죠? HLB 9만원 간다 했는데 9만 현재 한 2천원, 3천원권까지는 찍은 거 봤어요. 자, 10만원권 반등하고 있으나 강하게 반등하면 11만 6천원권까지 갈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네. 좋아서 들어온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공매도 때린 거 연락이 물려 있던 거 적당히 여기서 치고받고 공매도 때렸다가 사놓고 그 과정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안 좋고요. 신라젠 안 좋고요. 메지온 별로네요. HLB 생명과학 형님이 별로니까 같이 별로. 메디톡스 별로. 메디포스트 괜찮다 했는데 대박 날라갔다가 그대로 밀려버렸으니까 또 관심권에서 제외. ABL 바이오 별로라 그랬습니다. 별로. GTB NT는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 자, 어저께 우리 유료방 회원한테는 이거 홀딩 그랬습니다. 가지고 계시니까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잘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27,000 밑으로 깨지면 강한 추세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한올 바이오 파마 올라가 있네. 그죠? 보령제약 나쁘다 그랬습니까?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올라가 있네. 그죠? 셀리버리 여기 위에 저항 많이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무너지면 뭐안 되는 자리인지 이제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무너지니까 올라가도 20일권에 다시 대밀린 모습 별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어요. 유한양행 뉴스 하나 있더니 어저께 많이 빠졌어요. 유한양행 한미약품이라고 혹시 말했습니까? 제가 한미약품 이야기한 겁니다. 뉴스. 자, 폐기물 관련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인선 ENT 매수 의견 드렸고 올라갔고요. 동종 업계 있는 와이엔텍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코님 반갑습니다. 자,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가는 놈만 간다 그랬어요. 5G 최근에 이야기하던가요? 뭐 잠깐 들썩들썩해도 이거 연속성이 없어요. 주도주는 휴대폰 부품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쪽으로 코스닥 관심 좀 가져보시고 바이오는 관심 끄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추세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좀 전부 다. 챙겨봤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 별로 없어요. 화장품이 그에 비하면 선조정 좀 받은 경향이 있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 엔터테인먼트, JYP, 그죠? 엔터테인먼트 쪽 오늘 강세 보입니다. 이게 순환하면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섹터거든요. 엔터테인먼트는 크게 호재도 없고 크게 악재도 없어요. 호재성이 있다면 호재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죠? OTT 기반으로 한 넷플릭스, 디즈니. 국내에도 뭐 웨이고인가 뭐 정확한 이름 헷갈립니다. 그죠? 등등등등. 콘텐츠 제공하려면 그죠? 가수들 노래한 거 콘텐츠도 제공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큰 맥락으로 보면 연예 기획사 JYP 적당히 한번 수익 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빠르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남북 경협 뭐 하루 걸러 하루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한 1년 그냥 1년은 좀 그렇습니까? 한 반년 푹 묻어놓을 생각하면 몰라도 뭐 빠지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묻어놓을 생각하면 몰라도 그죠?
남북 경협 별로예요, 별로. 셀트리움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저좀또 깨집니다. 조심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종목 돌려본다고 안 봤더니 폭포수처럼 또 빠지고 있어요. 야, 참 변동성 심하네요. 그죠? 올라갔던 거 그대로 내려 꼽힙니다. 올라갔던 거 그대로 내려 꼽혀요. 마이너스 전환했네. 와.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 가죠. 내일 만기일이라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강하게 끌어당겨 주려면 외국인 선물을 좀 강하게 환매수 들어와야 됩니다. 강하게 갔다가 한번 밀어주면 어떻게 될게요? 풋옵션은 올라온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그만. 풋옵션 빠진 거에서 그냥 그만. 콜옵션 올라갔던 거다 토해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아까 플러스였습니다. 와, 이 그래도 좀 반응 좀 하네. 그죠? 반응 좀 합니다. 그래 봐야다. 그래 봤자다. 그죠? 그래 봤자다. 올라와 봤자. 그죠? 풋옵션 275. 풋옵션 275 맞죠? 못 믿고 올라와 봤자 아닙니까? 앞에 19, 그러니까 90% 이상 마이너스 났다가 찔끔 올라와 봤자. 그죠? 찔끔 올라와 봤자다 이겁니다. 자, 콜 옵션은 그죠? 콜 옵션은 반등 좀 넣어다가 대기에 꼬꾸라지잖아, 지금. 자, 보이시죠? 거의 반토막 났어. 오늘 고점이 1.45였는데 0.86 아닙니까? 반토막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죠? 한40% 가까이 그냥 내려 꼽힙니다. 혜영! 혜영! 보이냐? 이게 옵션 만기일 직전에 상황이라고. 가다가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내려 꼽히잖아. 그죠? 빈스님, 어서오세요. 지각하셨네. 기다렸는데. 그죠? 닥터케이가 옵션 많이 해봤다니까요. 깡통 많이 차봤다니까요, 옵션에서. 주식하고는 깡통 안 차봤어요. 그죠? 그 무서운 옵션에서 깡통 잡았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페이크 치는지 잘 비교적 잘 압니다. 디스코님이 해외 선물 저뭐 거래하는 거 보고 와 베팅만 하니까 다 플러스네 이렇게 좀 놀랍게 생각하신 부분 있는 게 그런 실전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그죠? 자, 또 닥터케이는 자폭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뭐 호두까기인가 또 박살났던데 닥터케이는 이틀 전에 손실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좀 쉬고 있었어요. 저도 좀 맞았습니다. 16,000달러 플러스 나다가 12,000달러로 좀 까졌어요. 이틀. 이거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오버했거든. 그래서 좀 까졌어요. 오버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솔직하게 까진 것도 다 보여주는 닥터키. 그죠?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한 달도 안 됐는데 1400 정도 벌었으면 됐죠. 좀더이 영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죠? 저런 걸또 꼼수 부리면서 까진 건안 보여주고 그런 성격이 또못 되기 때문에 어저께 좀 쉬었어요. 아픈 마음을 쇼핑으로 달랬습니다. 노트북 하나 사러 갔어요. 그죠? 자, 미국 선물이 빠지네, 같이. 그러니까 폭포수처럼 같이 빠지네. 야. 전날이 되게 재수가 좀 없었어요. 조금만 맞아떨어져 줬으면 좋았는데. 그죠? 그런 날 있어요. 인정, 인정. 호두 까기 걔는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 몰라. 그죠? 어제도 15,000불 정도 잃고 넝마주의 일어났던데. 등신 같은 게. 아이. 그냥 깨졌으면 깨졌지. 맨날 쌍욕하고. 형이 한 밟아줘야 되는데. 기다려라, 호두까기. 형이 갈게. 응? 에이. 자, 몇 분은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야. 야,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존날 버는 거 보여주더니 왜안 보여주지? 그죠? 보여드렸습니다. 까졌다고 안 보여주고 안 그래. 시장은, 아, 참 별로네요. 그죠? 이것도 심리거든, 심리. 그죠? 어저께 매매해가지고 만회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그 새벽에 던지고 했기 때문에 그럼 플러스 전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린답시고 매매 계속해 하잖아요. 깨질 확률 더 있습니다. 왜냐면 억수 짜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막 심하게 틀려서 틀린 게 아니라. 그죠? 어저께 저는 제어 잘했다. 잘 쉬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 영영 쉴지도 몰라요. 왜? 아, 형들한테 삥좀 뜯었으면 됐지, 뭐. 그죠? 이렇게 나가야 선순환입니다. 막 악착같이, 그 앞에 그게 내 본전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말리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제 자랑도 아니고, 그죠? 쉬어간다, 이겁니다. 쉬어간다. 맨날 들이댄다고 되지 않는다. 자, 시장이 또 양봉 하나 박으면서 반등 시작, 아, 반등 시도 나오는데요. 선물도 반등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양봉 하나 섰죠? 양봉 하나 섰습니다. 야, 이거 너무, 너무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야 제가 방송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안한 적이 없고
제가 이제 3년차 다돼 가는데, 그죠? 아, 한 번을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방송 화요일, 목요일 제가 고정으로 좀 하고 싶기도 하고, 해외 선물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버리면 저는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하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제 개인 사생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동적이라고 제가 반드시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간 방송 수시, 그죠? 수시로 한다 이래놨지. 제가 날짜 딱안 정해놨거든요. 예전에는 화요일, 목요일 8시 50분 딱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최측근이란 애가 옛날에 무료 방송, 아 무료 채팅방 운영할 때 닥터케이가 유료방 퀄리티를 무료방으로 제가 한 2년간 제가 무료로 제공했었습니다. 채팅방을. 그죠? 혜영이가 있었지. 아직도 있지만 무료방에 없지만 그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 하고 싶으면 하고 지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아우 진짜 그죠? 야간에 그죠? 그러니까 해주니까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그죠? 방송하는 그 사람은 모든 사생활 다 접고 그게 얽매이다시피 얽매인다는 건 조금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어쩌다가 일정이 있어서 결방합니다. 이러놓으면 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에이.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죠? 야간에 디스코님은 아실 거예요. 그 다른 애들 그 보면 그 지지저항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해줍디까? 지 혼자 사놓고 뭐 희한한 소리만 해서 하고 있지. 공부 되던가요? 그냥 보는 겁니다. 예능입니다. 예능. 혼자 떠들고 까불고 있는 거. 그거 보는 예능이지. 그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진짜. 디스코님이 야간 내 하는 해외 선물하면 유료 가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딴 데서 그렇게 잘 이야기 안 해주니까. 그죠? 자, 미국 선물 한번더 볼게요. 요거 두봉 연속으로 올라탔는데. 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무너지니까 같이 막 흔들리고 있고요. 선물을 2,500개 가까이 매도했다가 한 1,000개 정도 걷어들이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아,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찮은 상황이고요. 자,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 장중에, 미국 선물이 낙폭 추가로 좀더 키우고 하면, 상당히 또 오늘도 지지부진 내지는, 추가로 하락도 가능할 수 있는, 변곡 구간에다가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강하게 올라왔고,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자, 발악은데, 어저께, 여기, 저항권 돌파됐으니 지지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지하고 있어요. 2093 여기 지지하고 밑으로 안 쳐졌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쳐진다면 전일에 저점 권역인 2080, 2085 정도를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간단하게 월선 이탈하는 음봉 크게 안 나와야 된다. 며칠 동안 내지는
아, 여기 구간에서 위에서는 적당하니 조정받고 가다가 좀 밀리고 가다가 밀리더라도 음봉 크게 이런 음봉이 올선 확 이탈하면 시장 또 개판이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코스닥은 바이오 쪽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도 같이 방송 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닥터K도 오늘 어떻게 보면 자조 섞인 말씀도 좀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더 도움 될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이 방송 시청하면서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좀 해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